제가 원래가 TBC TV 내가 무용수 일기인데. 아, 진짜? 일기세요? 일기. 원래 무용을 전공하셨어요? 내가 발레를 하다가. 발레? 발레 했어요, 제가. 왜냐면. 발레 하셨구나.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백조의 호수를 봤어요, 저 영화를. 어머, 걔네들 진짜 백조이지 뭐야, 다리가. 근데 사람이 자기는 모르더라고. 그걸 보는 순간, 아, 난 발레 누나가 아니구나. 쟤는 백조인데 나는 오리다리구나. 그래서 아니에요. 그래서 사람이 그 순간 빨리 깨달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더라고요. 이것도 체인지 포인트구나. 그게 체인지 포인트예요, 나한테는.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데 우리 언니가 동명여고 선생이셨어요. 근데 언니가 너는 무용을 했기 때문에 연극영화과로 가면 된다 이래요. 그래서 간 거예요. 갔는데 용료야에서 내더니 너 그 TBC TV 테레비가 생겼는데 너 무용했으니까 무용으로 시험 봐라 이래. 아, 나 무용 안 해요 그랬더니 아이 자식아 너는 무용으로 해도 드라마 할 수 있어 이래.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일로 와봐 그랬더니 난 얼굴을 탁 대래. 아, 카메라 탁 스타기 위해. 또 옆으로 탁 대래. 얼마나 예뻐. 그뒤 난 나가래요. 무용도 안 시키고. 그래서 뭐 아예 난 떨어졌나 보다 그랬지 뭐. 금방 나왔으니까. 네네. 근데 합격이에요. 근데 선생님 딱 카메라 테스트 보는데 이쪽으로 오 합격. 옆으로도 네, 합격. 그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셨는데 6개월 만에 데뷔하자마자 주인공 했다. 그 상품라인이 무지 히트였어요 그때요. 네, 사실은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연기자가 되신 게 아니고 딱 어떤 계기에 의해서 딱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너무나 잘하신 거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치. 어떤 그 연기자의 DNA가 원래 맞아, 좀 있으셨나 봐요. 예. 그래, 팔자는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우리 언니가 팔자를 아는 것 같아. 네. 내가 그런 팔자래요. 그런 말을 하면. 아, 그래도 팔자라도 자기가 잠재되어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, 뭐, TV를 보셔갖고, 아, 내가 연기를 좀 연습을 했었던 게 해본 있었구나. 적도 없어요. 난 해본 적도 그런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? 정말 해본 적도 없고, 네. 결혼하면 텔레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. 그러셨구나.